근데 요것만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. 매장 가서 죽 한 그릇 시켰을 때 나오는 요 장조림 있잖아요. 네. 요게 그렇게 맛있습니다. 맞습니다. 예. 본죽의 레시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. 네. 두 번, 세 번 달라고 하기 항상 민망하셨죠. 네. 저희가 두둑하게 한 팩에 200g씩 담았는데 예. 진짜 실하게 잘 나왔어요. 자, 여러분 요게요. 네. 200g 그리고 상온에서 실온 보관이 되는데 무려 1년입니다. 1년이에요. 예. 12개월을 보관하실 수 있는 거니까 냉장고 들어갈 필요 없고요. 네. 부엌 한편, 베란다, 다용도실에 보관하셔도 됩니다. 예.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생방송 중이죠. 예. 8시 13분 넘어가고 있는데 안에 내용물이 얼마나 실한지 예.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. 자,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쇠고기 홍두깨살로 들어가는데요. 네. 이게 어우 보세요. 지금 뭐 이 찌짐육을 일일이 또 사용을 하다 보니까요. 네. 굉장히 이게 아, 부드럽습니다만 또 이 안에서 얼기설기 또 얽혀 있어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저 쇠고기 메추리알 장조림도 역시나 동일 중량인 200g으로 또 맞춰드리기 때문에 네. 오늘 가져가시는 팩수가 3kg 총 15팩이나 되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리고 투명 트레이로 네. 보여드리지만 통마늘이라던가 꽈리고추 네. 없이 실하게 주요 재료들만 해서 200g 실하게 예. 자, 어떻게 드시느냐 예. 방법은 말씀 안 해도 아시겠죠. 네, 자, 하얀 밥 혹은 뭐 잡곡밥도 괜찮습니다. 뭐 네. 우리가 이제 밥 짓고 나면요 반찬이 필요한데 하얀 쌀밥에 또 특히나 이게 잘 어울리는 게 보시는 것처럼 맛있겠다.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죠. 네. 장조림 이게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일이 찢는다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대요. 그리고 또 보시면 되게 얇게 결결이 찢었어요. 이건 정말 손이 많은 과정인데 저희가 다 해서 보내드립니다. 그리고 지금 이때쯤에 딱 한 숟갈 따끈따끈해 드시고 나시면 든든하죠. 이건요. 네. 전통의 장조림 그 맛이에요. 장조림이 특이한 맛 나면 안 됩니다. 네. 근데 이 본연의 이 전통의 맛을 제대로 살린 게 이제 본죽 장조림인 것 같고 맞아요. 짜지가 않아서 좋아요. 그리고 네. 요즘 대세가 갖가지 반찬 많은 것보다 제대로 된 반찬 몇 가지를 올리는 게 트렌드라고 하는데 네. 자 이렇게 드셔보세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네. 입이 껄끄럽고 봄 타신다고 입맛 없어 하시는 분들 누룽지나 밥에 네. 물 말아 먹을 때 제격입니다.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. 특히 누룽지 같은 경우에는요. 장조림하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. 아침에 간단하게 누룽지에다가 이렇게 장조림 곁에 드셔서 가도요 한 끼 뭐 든든하게 드시죠. 그리고 속이 따뜻하고 예. 굉장히 든든해. 이렇게 예. 해서 한 그릇 두 그릇 뚝딱뚝딱 드시는 거예요. 자, 이제 초반부터 주문 전화 많은데 좀 빠르게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. 요거 있으면 이제 밥 반찬 말고도요 네.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. 맞습니다. 집에 채소들 많죠. 망채소들 예. 항상 남아서 채소간에 버려지기 일순데 자 그냥 채만 썰어주세요.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드리는 장조림 네. 한 번, 두 번 정도 썰어주셔도 됩니다. 네. 양념 하실 필요 없어요. 이 간으로 다 되고 그리고 달달달달 볶아만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. 예. 전에 채소의 사각사각한 맛을 위해서 한 5분 정도만 살짝 데치거든요. 그렇게만 볶아주셔도 끝납니다. 네. 그러니까 저 여러분 이건 밥 반찬 말고도 다양하게 이렇게 요리 활용이 되고 또 쉽게 네. 하실 수 있다는 거. 벌써 끝났어요. 왜냐하면 간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이 네.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소스로 그 본연의 맛을 내기 때문에 네. 정말 쉬워요. 그러니까 저도 네. 요리를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가장 어려운 네. 게 간 맞추는 건데 예. 간 안 맞춰도 돼요. 자, 지금 보시는 그래요.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매운 반찬 잘 못 먹는 아이들은요. 식판에 이렇게 장조림 하나 올려주시면 참 좋고요.